최경연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먹는 거는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싱싱한 재료로 가능하면 골고루 드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 국립암연구소가 오래전에 현대인들이 하루에 먹어야 할 채소 과일을 얼마라고 얘기했죠? More than 5 dishes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다섯 접시를 드십시오. 여기서 한 접시라고 하는 건 부피로 8온스입니다. 240cc, 한 이만한 컵. 이걸로 다섯 컵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원시인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풀이나 뭐 이런 거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먹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걸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끼니를 굶는 것보다는 나은 것. 부족한 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골고루 식품을 먹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 먹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게 비타민 D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C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네. 이 식품 피라미드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미국 사람들이 워낙 뚱뚱하고 성인병이 많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지난 1999년 만듭니다. 아래로 갈수록 많이 먹고 위로 갈수록 더 적게 먹고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데요. 이게 지난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다음 항목이 추가된 걸. 이 사람들이 뭘 넣냐면요. 매일 종합비타민제 그리고 여분의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영양제 형태로 fore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권장한다. 다른 비타민은 몸에서 만드나요? 못 만들죠. A 못 만듦, B 못 만듦, C 못 만들어요. D는 만드나요? 만들죠. 어떻게 햇빛. 만들죠? 네. 햇볕. 네. 햇볕으로 피부에서 만듭니다. 뭘 의미하죠?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비타민 D만큼은 너의 생존이나 너의 안녕에 워낙 중요하니까 아예 몸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안에 씨앗을 심어준 거. 햇볕 말고 음식으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가? 동물의 내장이에요. 동물의 간, 동물의 창자 이 안에 다량의 비타민 D가 녹아있다. 옛날 원시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그들은 벌거벗고 햇볕 막 뛰어다닙니다. 피부에서 막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내장을 통째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현대인들 10명 가운데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보다 낮으면 비정상입니다. 최소한 20보다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열의 9이 20보다 낮아요. 근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돼요?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죠? 구루병 정답. 네. A는 야맹증, B는 각기병, C는 괴열병, D는 공부 좀 하셨네요, 정말. 네, D는 구루병. 구루병이 뭐죠? 뼈가 휘어지는 거. 근데 좋은 질문이란 이유가 요새 말이에요. 유명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들 뼈가 휘어져 나온다는 거죠. 구루병 아이들이 곧잘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엄마들이 몸 안에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엄마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뭐 잘 안 먹고 햇볕 피부 미용 때문에 가리고 다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피부도 중요하니까. 비타민 A랑 D랑 EFK는 체내에 축적이 되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부정하는 분들의 비판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게 각종 부작용을 또 걸어내요. 이거 먹으면 뭐 기형아도 생기고 돌도 생기고 암세포만 더 크게 하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은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 결과예요. 쥐를 대상으로 권장량의 10배에서 20배를 뭐 한 석 달 정도 먹이니까 기형아가 나오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이른바 지용성 비타민 뭐 A나 D를 먹고 기형아를 출산했다. 그런 케이스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단 한 케이스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버. 없어요. 왜?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걸 뭐 열 알, 스물 알씩 몇 달씩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죠. 네. 그렇다고 밥에 부작용이 있다 말을 합니까? 아니죠. 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죠? 많이 먹은 게 나쁜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지만 이거 식품이니까 비타민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뭐 슈퍼에서 아무나 사는 거예요. 푸드니까. 푸드에 무슨 부작용이 있죠? 자,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기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피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얼마예요? 22.9라고 나온다니. 제가 아까 정상이 얼마라고요? 20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이죠? 그런데 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타민 D를 매일 먹도록 처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비타민 D를 늘 영양제 형태로 먹고 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십시오. 가능하면 혈중 농도가 30 이상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는다든지 침침할 때가 있어서 루테인을 먹고,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이랑 C를 먹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비타민 D를 또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이 날까 좀 걱정도 되고 또 예, 그런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신념이 뭐냐면 우리가 매 끼니마다 원래 음식으로 먹었어야 하는데 부족한 걸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 우리 인간이 원래 새끼 식사로 안 먹어도 되는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다량으로 농축해서 먹는 거,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드실 이유가 없어요. 값만 비싸고 크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